큐. 안녕하세요. 성북 마을 방송 와보숑 뉴스 진행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가을처럼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는 와보숑 마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서체의 디자인과 컴퓨터의 기능을 접목시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서체의 매력에 푹 빠진 젊은이는 바로 스티브 잡스였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서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애플은 없었겠죠? 서체의 힘, 정말 놀랍네요. 첫 소식입니다. 성북구에 손으로 직접 쓴 마을신문을 만드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와보숑이 다녀왔습니다. 직접 붓글씨를 써서 신문을 만드는 작업,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현장, 함께 보시죠. 주민들이 서체를 배워보고 함께 마을신문을 만들고 있는데요. 직접 마을을 탐방하고 마을에 대해 알리고 싶은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붓으로 기사도 쓰고 그림도 그려 제작한다니 색다른 신문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감성을 전달하는 데에는 인쇄된 활자보다 손으로 쓴 글씨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임의 주민들은 마을의 간판이나 안내문을 직접 붓으로 써서 서체의 아름다운 디자인도 살리고 마을을 예쁘게 꾸미고 싶다고 합니다. 글씨를 배우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좀 더 재능 기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해서 저희들이 배운 글씨를 성북구에 있는 그 곳곳에 한번 예쁘게 써서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글씨를 입히다는 제가 이제 성북구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서예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서예하고 그 마을이 만날 수 있는 그 접합점이 어딜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재밌는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글씨를 배우고 이제 마을 이야기와 관련된 것들을 직접 써보고 그것들을 또 마을에 입히는 과정, 그래서 축제하고 같이 다른 시민들하고까지 나누는 과정까지 이렇게 총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올 10월에는 다양한 서체의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마을 신문뿐만이 아니라 많은 작품들이 성북예술창작센터와 성북천 분수광장에서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체 디자인의 향연, 무척 기대되네요. 앞으로도 성북마을신문이 마을을 더 많이 알리길 바랄게요. 마을 곳곳에 간판과 안내문에 묵향이 가득하다면 참 운치 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혹시 매년 8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에너지의 날입니다. 지난 2003년 8월 22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004년부터는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위해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올해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는 물과 바람과 태양의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2013년 성북 절전소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녹색연합, 아름다운 가게 삼성교점, 한살림 북동지부, 북부 두레생협, 동구여중, 삼선동 절전소 등이 참여했는데요. 자전거 발전기와 태양열 조리기, 태양열 오븐으로 음료수와 계란 후라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눈길을 끌었고요. 친환경 수세미와 밀랍초, 그리고 EM 발효액 만들기 체험도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평소에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잘 알고 계시죠? 요즘에 일부러 에어컨 안 달았어요. 그냥 선풍기 하나로만 여름을 나고 있고요. 히터도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도
옷을 따뜻하게 껴 입거나 하면 전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는 30여 개의 절전소와 성북구에서 유일한 에너지 자립 마을인 도들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북구 주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생산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어디로 가시나요? 화려한 조명과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편리하긴 하지만 물건과 돈만 오갈 뿐 사람 사이의 정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하지만 마을 장터는 다르다고 하네요. 현대판 장돌뱅이 청년들이 마을 장터를 돌며 주민들과 함께 마을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장터에 청년 장돌뱅이들이 왜 나타났을까요? 지난 8월 23일 기름동 군수광장에서 힐링 장터가 열렸는데요. 이날 장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직접 만든 주얼리와 패션 소품부터 마을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중고 물품까지 구경할 거리도 참 많네요. 엄마와 함께 구경 나온 아이들은 장터에서 군것질도 하고 무료로 진행된 물풍선 놀이와 물총 놀이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힐링 장터의 또 다른 묘미로 공연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신나는 음악에 맞춰 장돌뱅이 청년과 아이들이 함께 춤추는 댄스 공연은 무더위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힐링 장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주고받는 그런 힐링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힐링 장터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힐링 장터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장터를 통해 만난 이웃들이 모여 일상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박물단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마을 문제를 함께하는 힐링 장터. 더 많은 곳에서 마을 주민들과 만나기를 바랄게요. 오늘 마을 뉴스 어떠셨나요? 오늘 뉴스를 마지막으로 저는 한동안 와보숑을 떠나 있게 됐습니다. 항상 찍기만 하다가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 훨씬 떨리네요. 와보숑 마을 뉴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0번째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와보숑 마을 뉴스가 시원한 마을 소식 전해드렸나요? 와보숑 마을 뉴스, 느낌 아니까 다음 와보숑 뉴스도 클릭하는 것 잊지 마, 숑! 숑! 숑!